이승희쌤의 영상 수업 애프터 이펙트 모션 툴을 활용한 점프와 익사이트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최종 결과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팅팅팅 튕기고요. 컵도 부드럽게 튕기고 파이 그리고 딸기 모습까지. 아, 굉장히 재미나네요. 이런 모습을 한번 완성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요 모션 툴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애프터 이펙트 스크립트로요. 요 모션 툴이라고 하는 MT 모그래프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스크립트입니다. 요 스크립트 중에서 오늘 하고자 하는 건 여기 점프와 익사이트 요거 두 개를 한번 완성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소스 아무것도 없는 소스로부터 기본 모션은 있는 상태고요. 여기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바는요. 이렇게 쿵쿵쿵 떨어지는 이런 모습인데요. 자, 점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펙트 되어 있는 모션 준 거는 어떤 거냐면요. 일단 블루 여기 모션을 보게 되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모션이거든요. 요거를 두 번째 키에 점프라고 하는 기능을 주겠습니다. 자, 여기였습니다. 모션 2의 점프. 두 번째 키에 주는 이유는 뒷부분의 점프가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두 번째 키에 줬습니다. 자,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오! 파랑이 너무 점프가 많이 되면서 사라졌네요. 자, 블루 레이어의 이펙트 컨트롤을 보게 되면요. 자동으로 익스프레션이 들어가졌습니다. 자, 이런 값들이 들어가져 있는데요. 먼저 그래비티는 중력이에요. 팔은 너무 가벼우니까 50 정도로 중력의 무게를 무겁게 했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아, 튕기죠? 오, 그런데 너무 길게 높게 튕기네요. 스트레치가 양입니다. 양을 좀 줄여볼까요? 한 15. 자, 플레이를 때 해볼게요. 그랬더니 아, 튕기고 있네요. 뭐 나쁘진 않은데 점프의 개수는 굳이 8개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2개. 다시 플레이 해보면요. 네, 이렇게 파랑이 튕기고 있죠. 좋네요. 자, 값은 이렇게 좋습니다. 포지션 스트레치 15. 이거는 점프에 되는 양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고요. 그래비티. 스트레치는 왜 신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비티 중력 50 줬고요. 점프의 개수는 2개 정도 줬습니다. 자, 잘 됐고요. 자, 이번엔 화이트. 여기 화이트에도 한번 효과를 주려고 그래요. U 해가지고 포지션 익스프레션 주고자 하는 키프레임들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키에 점프. 똑같이 스트레치 15. 중력 50. 점프 2개. 자, 요거를 레드에도 똑같이 줘볼까요? 자, 여기 레드. 마찬가지로 포지션의 두 번째 키에 점프. 스트레치 15. 그래비티 50. 그리고 점프는 2개.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재밌네요. 탕탕탕. 이렇게 점프되는 모습이 완성이 됐고요. 자, 이때 그림자도 한번 이렇게 점프에 맞춰서 스케일 조절을 해볼게요. 섀도우 레이어를 펼쳐보겠습니다. U 눌러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점프나 익사이트를 줄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지값이 적용되어 있으면 계산을 못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키에 줄 거니까 컨트롤 키를 눌러서 리니어 형태로 원본 형태로 바꾸고요. 이때 점프는 위에서 떨어지는 곳에만 점프를 줍니다. 익사이트 주겠습니다. 익사이트. 익사이트는 익사이팅하다. 이렇게 바운스 이런 걸 생각해 줄 수 있겠고요.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림자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튕겨지는 모습이죠. 근데 점프되는 속도에 비해서 조금 느리네요. 변화를 한번 줘볼까요? 오버샷. 자, 바운스는 한 30 정도 주고요. 프릭션은 마찰, 얼마나 붙잡을 것인지에 대한 얘긴데요. 한100 정도 줄게요.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네. 뭐 마음에 드네요. 스케일 퉁퉁 떨어지는 거에 맞춰서. 자, 요렇게 바에 점프를 한번 줘봤고요. 자, 이번엔 컵 컴포지션 한번 보겠습니다. 컵 컴포지션은 어떤 모습이냐면 컵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지고요. 이때 로테이션의 변화가 있습니다. 커피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마시멜로우가 커피 안으로 들어가지네요. 요 모습도 뭐 나쁘진 않지만 좀 익사이팅한 효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컵부터 해볼까요? 머그컵. 먼저 포지션 두 번째 키에 사실은 이 머그컵은요. 포지션이 앞쪽에 미리 키가 들어가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키에 익사이트 주겠습니다.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오, 막 튕기네요. 네, 엄청 많이 튕기죠. 그래서 데이터 값의 변화를 좀 줘보겠습니다. 자, 일단 머그 레이어를 이펙트 컨트롤에 갔을 때요. 이때 우리는 오버샷, 넘어가는 양을 좀 줄이겠습니다. 욕 정도로. 바운스는 그대로 주고 붙잡아주는 프릭션을 한100 줄까요?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이, 좋네요. 적당히. 로테이션도 한번, 익사이트 한번 줄게요. 로테이션 두 번째 키에 익사이트. 자, 플레이를 먼저 진행해보고 어떤지 결과를 보고 데이터를 한번 수정해보겠습니다. 어우, 흔들흔들. 그냥 프릭션만 조금 잡아주면 될것 같은데요. 프릭션을 100. 플레이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포지션과 로테이션. 어우, 재밌네요. 로테이션까지 있으니까 훨씬 좋죠? 우리 여기 머그컵 밑에 그림자에도 한번 효과 줘봅시다. 스케일의 두 번째 키에 익사이트. 자, 우리가 20에 40에 100. 요 정도 한번 줘볼까요? 유사하죠? 컵 움직이는 느낌과. 아, 좋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엔 머시멜로우에도 한번 효과를 줘볼게요. 익사이트. 두 번째 키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키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키가 선택 안 됐습니다 라는 경고창이 떴었고요. 자, 익사이트 다시 줄게요. 플레이 해보면 어우, 머시멜로우가 하나가 쿵쿵쿵 하는데 너무 가벼운 느낌이 나죠. 물 액체보다. 그래서 살짝 마찰 부분을 변화를 줘볼게요. 일단 오버샷 넘어가는 것은 한8 정도. 바운스는 40 그대로 주고요. 프릭션 값을 100 주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면요. 마음에 드네요. 살짝 흔들리는 모습으로. 자, 이 모습을 머시멜로우 2두 번째 키에 똑같이 익사이트. 8, 40에 100. 세 번째 키에도 머시멜로우 3번에 두 번째 키에 익사이트. 8, 40에 100. 자, 플레이를 해보면 탕탕탕. 오, 마음에 듭니다. 자, 이번엔 파이 한번 봐볼까요? 파이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파이. 네, 좋아요. 여기 파이 커지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 스케일의 두 번째 키에 익사이트. 플레이 한번 해봅시다. 파이가. 오, 엄청 커지면서 막 익사이팅하게 바운스가 막 일어나고 있네요. 조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바운스 되는 양이 너무 커서 바운스를 한 30으로 줄였고요. 프릭션도 한 100으로 땡겨 줄게요. 플레이 한번 해보면 땡, 이런 느낌이 나고 있죠? 요거는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아주면 되겠는데요. 오버샷이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한 15로 줄여보죠. 자, 플레이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딩. 좋습니다. 스케일도 똑같이 한번 줘볼까요? 자, 섀도우의 스케일을 섀도우를 U 누르고 두 번째 키에 익사이트. 자, 우리는 15에 바운스 한 30, 프릭션 100. 플레이 해보면요. 파이 커질 때 스케일도 같이 밑에서 띵 하고 커지도록. 마음에 듭니다. 자, 이번엔 파이 슬라이스를 U 눌렀을 때, 자, 여기 봤더니만요. 이지 값이 적용되면은 익사이트 효과 적용 못합니다. 자, 그래프를 기본으로 바꾸죠.
컨트롤 키를 눌러서 두 개의 키를 다 바꿔주고요. 두 번째 키에 익사이트. 자, 파이 슬라이스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오우, 포지션이 흔들리죠. 그런데 이 파이 흔들리는 것보다 너무 강하잖아요. 자, 프릭션을 100으로 좀 줄입시다. 플레이 해보면 네, 요 정도도 뭐 나쁘지 않고요. 아예 기본으로 요 스케일 커지는 거랑 유사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바이 슬라이스도 똑같이 오버샷 15, 바운스 30. 자, 이번엔 로테이션도 똑같이 줘볼까요? 두 번째 키에 익사이트. 자, 얘도 프릭션을 좀 잡아봅시다. 100이라고 잡겠습니다. 플레이해봅니다. 오, 흔들리면서 포지션도 살짝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우리가 파이에서도 익사이트를 이용한 모션을 만져봤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컴프 스트로우를 한번 보도록 하죠. 플레이를 해보면 딸기가 슝 하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에요. 자, 요 딸기는요, 맨 밑에 쉐이딩이 팁의 자식입니다. 팁이 엄마예요. 팁의 엄마는 여기 미들이고요. 미들의 엄마는 여기 베이스. 베이스의 엄마는 스트로베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를 다 줄 것이 아니라 스트로베리만 변화를 주면 최고 엄마를 따라서 나머지들이 값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스트로베리의 끝 프레임에 익사이트. 자, 플레이 해봅니다. 오, 막 이렇게 울렁울렁 튕겨지고 있죠. 너무 굴곡이 있는 것 같아서 프릭션 값을 100으로 좀 줄이고요. 뭐, 요 모습도 나쁘지 않네요. 자, 이번엔 로테이션에도 마찬가지로 익사이트. 프릭션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면 로테이션과 포지션이 같이 훨씬 더 쿨롱쿨롱 움직여지는 이런 모습이 됐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림자도 똑같이 한번 줘볼까요? 섀도우를 U 눌러서 두 번째 키에 익사이트. 프릭션만 잡겠습니다.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자, 흔들리면서 그림자도 동시에.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컴포지션에 우리가 점프와 익사이트 효과를 모션 2에 있는 걸 활용해서 조금 더 바운스 있는 모습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것들을 하나의 컴프로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박 컴포지션을 갔을 때 제가 사실은 이렇게 컴프를 미리 좀 잘라놨습니다. 워크에어리어를 이렇게 엔드 있는 부분까지 가져다 놓고요. 이렇게 레이어의 엔드까지 워크에어리어 설정되어 있는 요 회색 막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트림 컴프 투 워크 에어리어 컴포지션을 잘라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컵 컴포지션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레이어까지 워크 에어리어를 설정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트림 컴프 투 워크 에어리어. 자, 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트림 컴프 투 워크 에어리어. 스트로우도 마찬가지로 트림 컴프 투 워크 에어리어. 자, 네 개의 컴포지션을 정확하게 트림을 했습니다. 자, 이제 바와 컵과 파이와 스트로우를 선택한 다음 얘를요, 컴프 아이콘으로 끌고 오시면 이때 나는 싱글 컴포지션을 만들겠다. 바로부터 디멘션, 크기를 시작해 주겠다. 그리고 시퀀스 레이어를 형성하겠다 라고 체크한 다음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쁘게 컴포지션 설정한 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마무리 컴포지션을 만들 수 있겠어요. 자, 모션2는요, 이렇게 우리가 일일이 포지션과 로테이션에 앞뒤에 키프레임을 바운스를 준다거나 스케일의 변화를 준다든가 하는 걸 좀 손쉽게 작업해 줄 수 있는 스크립트입니다. 앞으로 좋게 작업하는데 많이 활용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